네, 마지막으로 우리 윤슬빈 기자님이 추천해주신 여행지인데요. 외국 여행이 힘든 분들을 위해서 국내 여행지를 추천해주셨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힐링 건강 여행 일석삼조 국내 웰니스 여행. 드디어 국내가 나왔네요. 근데 네. 이게 웰니스가 무슨 뜻이에요? 요즘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뜨는 키워드예요. 네. 그러니까 웰빙은 어떤 뜻인지 아시죠? 그렇죠. 잘 사는 것 맞아요. 네. 웰빙에 그다음에 해피니스, 그다음에 피트니스가 결합된 말인데요. 네, 즉 이제 웰니스 관광은 건강과 몸이 건강한 여행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강 챙기면서 푹 쉬어라. 네. 이거 진짜 마음에 드네요. 많이 솔깃해하시네요. 네. 러시아에서도 건강 챙길 수 있어요. 빈틈이 없어요. 관광청에서 나 얘기해. 러시아 관광청하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가야겠어요. 그러니까요. 가랬나요? 근데 진짜 저도 솔깃하네요. 여성분들 취향을 되게 저격하는 여행 콘텐츠 같아요. 기자님도 직접 체험해 보신 거예요? 네. 저는 그 국내 문화체육관광부랑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웰니스 관광지가 있어요. 국내 꽤 한 41곳 정도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정선의 산 중턱에 자리한 피 리조트를. 예, 그 리조트. 우선 이곳은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셀프 고립이 되는 그렇죠. 곳이에요. 네, 진짜 파묻혀 있으니까. 네, 파묻혀 있어요. 그리고 2박 동안 저는 리조트 밖을 나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시간이 너무 후딱 갈 정도로 뭐 안에서 요가라든지 명상인지 쿠킹 클래스 뭐 다도 체험 같은 프로그램이. 그 리조트 안에서? 네.